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교구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제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면은 누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딱 생각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은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시죠? 이삭을 바친 이야기가 바로 떠오르시죠. 근데 저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말씀을 늘 읽을 때마다 제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좀 이상하게도 궁금해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궁금해지는 그 부분을 잘 묵상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할 때 제게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하필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어차피 이스라엘을 그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지역에다가 세울 텐데 왜 그곳에 있는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질문이 제게 들었어요. 멀리 있는 갈대아 우르에 있었다 그러죠. 우르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움직여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게 하셨죠. 참 이 말씀을 읽을 때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기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지금과는 사실 비교도 할 수 없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여러분들 고향 떠난다고 큰일 나나요? 여러분 중에 대태반이 고향을 떠나오신 사람들이실 텐데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이것은 자살 행위였어요. 당시 시족 공동체, 부족을 이루면서 살아갔고 부족들 간의 그 다툼도 잦은 시기였기 때문에 자기의 그 가족, 자기의 그 시족을 혈연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살던 사람을 택하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을 만약에 선택했다면요,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던 그 터전, 그 땅을 의지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친척과 아버지의 그 세력을 의지했을 거예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비록 부르셨지만 그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세우려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없이 안전하다고 여기던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초청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초청하셨을까요? 만약 그랬다면요, 성경 말씀에 이 이야기가 실리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은요, 참 신비한 책이에요.
왜 신비한 책이에요? 보통 옛날 이야기다 하면요, 그냥 옛날 옛날에 이랬다더라 하고 끝나는 게 보통의 옛날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전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옛날에 이러이러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성경에 실린 이야기는요, 그냥 옛날에 이랬다더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오늘 읽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도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랬다더라 하고 끝날 거면요, 사실 실리지 않아도 될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이렇게 실어 놓으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동일하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모든 것을, 네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거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여러분 살고 싶으신가요?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고 싶은가? 아마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마 머리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더더욱 알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맞지. 그런데가 붙죠. 뭐예요? 현실은 어때요? 사람마다 자기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자기의 집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또 진짜 말 문자 그대로 자기의 그 가족들이 되고 또는 인맥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그대로 가진 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보다도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가 믿고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그것을 손에 붙들고 쥔 채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드세요? 딱 드는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너무 이상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라는 말을 들을 때 당장 앞서는 게 두려움이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아시죠? 그 기도원에 갔는데 말씀 시간이었는데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너무나도 인상 깊게 남아서 지금까지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손에 꼭 쥐고 있는, 놓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는 그 손에 쥐고 있는 거 손가락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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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펴서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라는 표현을 그때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정말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그 이런 말씀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가지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이제 5단원에 보면은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지 순종할 결단이 섰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제자훈련을 진행하다 보면요,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돼요. 대답을 못해요. 아,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다 순종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날 선교지로 보낼까 봐.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 팔아서 헌금하라고 할까 봐. 여러분 중에 농담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런 대답들이 종종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가져가기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내 삶에 어려움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
말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드리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당장 드는 느낌이 아, 선교지로 보내시면 어떡하지? 아, 날 이렇게 어려운 곳으로 몰아가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내가 정말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손해만 보면서 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실제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브라함은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아브라함이 원해서 갔을까요? 혹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혹하게 할 만한 어떤 것을 주셔가지고 갔을까요? 사실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줬으면 차라리 이해라도 하겠어요. 가나안 땅, 야, 너가 사는 것보다 이렇게 좋은 곳이야 하고 보여줬으면 사실 상관이 없겠어요. 그런데 보여줄 땅으로 아직 본 적도 없는 곳을 향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 약속의 말씀 하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아니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고 가요? 아브라함이 귀가 얇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아 마침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너무 지긋지긋해서 내가 이놈의 집안 내가 떠나고 말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놀라운 그 신비를 경험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신비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그 복에 대해서 단지 들은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복에 대해서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해서 분명하게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터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아직 보여주지도 않은 보여줄 땅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마치 보는 것처럼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해서 분명하게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 뒤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정말로 복이 되게 하셨어요. 그를 그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의 시조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후손으로부터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모든 민족이, 온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됐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정말 복된 삶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던 시절에 이제 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수련 목회자를 해야 했어요. 수련 목회자 임지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임지를 구하던 조건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저희 아내가 그때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출퇴근 가능한 곳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역하던 교회는요, 입교인 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작은 교회여서 법적으로 수련목을 할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구하게 된 거죠. 그렇게 구하고 있는데 마침 제가 생각하던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그곳에서 제가 지원을 한 게 아니고 그곳에서 제게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제 친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돼서 빨리 이력서를 내라. 내일 당장 이력서를 내라. 이렇게 해서 이력서를 써서 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이러다가 한 달이 딱 되고 한 달 정도 됐을 때 어떻게 됐냐면은 아, 죄송한데 다른 곳을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들려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만의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 달을 기다렸는데 안 됐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허무하고 힘들던지. 정말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가 사람 따라가면 평생 사람 따라가게 될 거다. 그런데 하나님만 따라가면 평생 하나님 따라가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그 얘기가 참 지금까지도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수련 목회자를 하려면 감리교에서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데 이 구절을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해야 합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데 마침 그때 제가 보고 있던 구절이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암송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는 딱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대뜸 내일 나랑 충주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 전까지 충주는 제 인생에 가본 적이 없는, 심지어 지나가 본 적도 없는 곳이 충주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 충주에 가서 면접을 보고 결국에 충주에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수련 목회자 임지를 구하는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저희 아내가 직장을 출퇴근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충주에서 출퇴근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하겠죠.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완전하게 떠나야 했습니다. 사실 저보다는 저희 아내가 많이 힘들었겠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목사님의 나랑 충주에 가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던 이 구절에서 제가 특별하게 은혜 받았던 포인트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였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이 제게 특별하게 다가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여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이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직감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참 어렵게 얘기를 했어요. 아, 목사님이 내일 충주에 가자고 하시는데 어떡할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에게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충주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 첫 예배 때 하나님께서 제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뭐였냐면 그 당시에 그 교회에 중고등부가 완전하게 무너져 있었어요. 아이들이 꽤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첫 주에 출석, 첫 주에 예배를 딱 드리니까 아이들이 3명이 나오더라고요. 3명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어요. 모든 아이들 차량 운행 다 하고 뭐 이렇게 없는 돈에서 애들 다 사먹이고 하면서 그러면서 중고등부가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를 통해서 정말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우리가 애써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 1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단지 성경에 나와 있는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까? 내가 그토록 껴안고 살고 싶고 내가 그토록 손에 쥐고 살고 싶은 그 무언가가 있습니까? 이 시간 그것들을 떠나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 가치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하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눈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참된 복을 향한 그 눈이 열려서 주님이 보여줄 그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심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참된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놀라운 은혜가 주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제목 가지고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2절에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복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우리의 가족과 일터가 복을 얻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제목 붙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한 후에 여러분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 삶이 참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복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 내가 복이 되게 하소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온 민족이 구원의 복을 얻은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수많은 이들이, 내 주위에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소서. 내가 복이 되는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복이 되어 하나님의 풍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의 일터가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그 복이 세워지고 복이 누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 가운데 주님, 혹 믿음의 그 동지가 없어서, 함께 믿는 이가 없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 가운데 오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앞에 서게 하소서. 나를 통해 온 가족이 구원 얻는 역사가, 그 참된 복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또한 나를 통해 나의 일터가 복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거하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터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참된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들을 오늘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일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온전히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